네, 지금 네. 양 선수가 모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선수가 이제 다낭 아시아 비치 선발 대회 같은 경우 이제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결승전에 거치게 되고 그리고 베트남 다낭으로 가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제주도청의 민영기 선수와 청컨에는 한국체육대학교 이호석 선수의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남자 일반부 네. 60kg급 제주도의 민현기 선수는 57kg급 선수입니다. 하지만 네. 다낭 비치대에 나가기 위해서 2체급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다낭 아시아 기초 태클 시도했죠. 좋았습니다. 뒤쪽에서 백을 잡는 민현기. 여기서 이 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오른쪽 왼쪽 많이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민현기. 튀겨줘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네, 도는 데 성공합니다. 이 포인트 더 가져갑니다. 네, 연결 동작 아주 좋았어요. 3번 더 튀겨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잡히면 안 되죠. 네, 이효석 선수가 반격으로 해서 다리를 잡았지만은 여의치가 않았어요. 점수 4대0까지 순식간만에 점수를 가져가는 민영기. 태클 이후에 연결 동작으로 한 번에 옆굴리기를 성공하면서 점수가 4대0으로 벌어졌습니다. 또 민영기 네. 선수는 계속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네. 민영기와 이효석. 다시 한번 팔을 끌어주죠. 그렇죠. 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상대방이 잡으면 팔을 끌어주다든가 머리를 흔들어준다든가. 네. 자, 다시 한번 흔들어 놓고 있는 이호석인데요. 계속해서 돌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모션을 한번 주죠. 그렇죠. 네, 모션을 주면서 상대방을 중심을 흔들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페이크 모션으로 상대방에게 긴장감도 물론이고 상대방의 중심을 흐트러 놓음으로써 이 공격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겠는데요. 예, 네, 그렇죠. 아, 저기서 민영기 선수가 흔들어 줬으면은 또 태클을 또 한번 들어줘야죠. 네. 저기서 또 태클을 한번 더 들어준다 그러면은 저렇게 패시브가 나와요. 자, 지금 민영기 계속 그렇죠, 돌아왔는데요. 뒤쪽에서 패시브 주는 순간 또 그렇죠. 1점을 획득을 하죠.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민영기가 1포인트를 더 가져가면서 점수 5대0 그리고 이호석이 패시브를 한 차례 받게 됩니다. 예,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요. 또 좋아, 태클 자, 빠르게 잘 들어갔죠. 잘 들어갔습니다. 예, 뒤쪽 다시 빼기 잡는 민영기. 1점 잡지요. 점수 7대0까지 올려놓습니다. 압박을 해야 돼요. 허리를. 연결 동작 들어갈 수 있을지. 허리를 압박하고 굴려줘야죠. 이호석은 이직 과정에서 지금 빠져나오기 위해 준비합니다. 스탠딩이 선언됩니다. 1회전 2분째 되어가는 상황. 민영기 선수가 7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호석과의 경기. 또 움직여줘야죠. 가만히 섰으면 안 돼요. 네. 또 이호석 선수도 선배 아닙니까? 그렇죠. 민영기 선수도 한국 체대를 졸업한 선수예요. 네. 그래도 선배를 하면서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하면서 그렇죠. 자꾸 자기 경기력을 향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민영기 오른쪽 다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효석도 마찬가지 오른쪽 다리를 내줬는데요. 민영기 선수는 왼쪽 다리를 뒤를 쭉 뻗어줘야 돼요. 그렇죠. 머리를 상대방 머리를 자신의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 놔줘야죠. 민영기의 왼쪽 다리는 이효석이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그렇죠. 않을 경우는 예, 스탠드를 시킵니다. 이제 예, 양쪽 심판진의 확인을 통해서 스탠딩이 다시 선언됩니다. 남은 시간은 18초가 남아 있습니다. 민영기와 이효석. 자, 이호석이 다시 한번 그 태클을 노려보는데요. 일단 태클은 들어갔습니다만 득점으로 전혀 가져가지 못했고요. 민영기 선수가 거기에 준비가 돼 있었어요. 네. 자, 이대로 1회전이 종료가 됩니다. 점수는 7대0. 민영기 선수가 이호석 선수를 상대로 일단 초반에 가져갔던 포인트를 앞세워서 점수 7대0으로 유지를 합니다. 네. 아, 생각 외로 기초로 초반에 점수가 많이 남았네요. 네, 그렇죠. 민영기 선수의 빠른 움직임이 확실히 돋보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나 이 자유형은 본인이 공격이 들어가고 나서 몰아칠 때의 다득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들어가면서 백을 잡았을 때는 바로 연결시켜서 추가 득점을 해야죠. 네. 여기 잡지요? 바로 여기서 옆구리기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잘했습니다. 자, 정말 빠른 모습을 보여줬던 민영기 선수. 아, 순간 저 태클 빨랐어요. 네. 자, 다시 한번 2회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2회전 경기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호석 선수가 분명히 1회전 마지막에는 분위기를 잡았었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밀고 나가야죠. 저기서. 자, 밀고 나갑니다. 저 바깥에서. 홍코나 발이 먼저 나갔나요? 청코나 발이 먼저 나갔나요? 지금의 과정
민영기 선수의 1포인트가 있다는 선언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영기 선수가 기술을 쓰고 나가면서 치지 않았을까? 네. 청콘의 이효석 선수가 삼진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치는 거는 민영기 선수가 공격을 시도했고 네. 여기서 아 민영기 선수 발이 먼저 나갔나요? 그렇죠. 노포인트가 네, 선언이 되면서 점수 여전히 네. 7대0입니다. 손이 먼저 짚었다고 그렇죠. 판단이 됐습니다. 태클도 들어가죠. 아 좋았습니다. 태클 사이드 태클. 여기서 득점과 연결을 그렇죠. 시켜줘야지요. 예, 태클은 잘 들어갔습니다. 다리로 잘 완벽하게 잡고 있는 민영기인데요. 뒤로 물러나면서 상대방 중심을 아래로 숙여줘야지요. 네. 이효석이 완벽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백을 허용하면서 민영기가 9대0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자 나가면서 역굴기 시도를 해서 역굴기 들어갑니다. 종료를 시켜줘요. 그리고 네. 이렇게 점수는 11대0 테크니컬 포이싱을 거둬가는 민영기. 네 아주 일방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자 민영기 선수가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다낭 아시아비치 대표 선발 대회 남자 1번부 자유형 60kg급에서는 결승전에 먼저 안착하게 됩니다. 자 정말 민영기 선수의 빠른 몸놀림이 인상적이었던 경기가